할렐루야. 좋은 주일이고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슬픔들, 저희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저희가 그 크고 작은 고통들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시간이 나갈 때 정말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주님께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억울한 상황 앞에서 저에게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지금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고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경배드리는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저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단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저희 자신의 안락함, 소유,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기에 저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저희 자신에게 향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지적인 공감이나 동의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여 정작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하는 순간에
그 순종의 순간에 믿음보다는 내 생각, 경험을 우선하여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었습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고백드리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의 가치는 존재에 있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온 교회가 반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저희 온 교회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오늘 많은 인생 가운데 저희를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해주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나 자랑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가졌던 주님의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의 조직, 행정, 프로그램, 사역, 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보다도 먼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임재 안에 머물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과 그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고 아름다운 길들을 열어 가시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의 교회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며 아름다운 순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지체 가운데 병마에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시는 환우분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드시며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독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또는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 마음 둘 곳조차 없으신 지체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때 반드시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단을 쌓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개의 단어나 혹은 두 개의 어떤 구문들이 합쳐져 가지고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런 문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게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떨 때 사용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 안에 들어있죠. 또 다른 예는 이런 말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도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또 신약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를 깨워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오죠. 이것은 이제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미리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은 언제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라, 그래서 재림할 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록 어떤 그 문장이나 혹은 또 이런 구절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신약성경에는 아주 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죠. 특히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라.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유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죠. 자, 이것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또 하나의 표현인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 1장에도 좀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역대상 그리고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사용되기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리미티드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과 관련이 되어서만 이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됐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사용됐고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할 때 사용되었어요. 아주 특정 인물들에게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단체로도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한번 이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 둘이 함께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모세의 말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했다면 그 다음 바로 7절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나온 이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 120살을 살았고 멀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죽은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지금 접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그들이 처해 있어요. 그동안 자기들을 광야 생활 내내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회의감과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서서히 두려움이 물들어가기 시작했을 거겠죠.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야, 모세가 없이는 우린 안 돼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여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한 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말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믿었던 어떤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불안하죠. 동요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우리 뭐 어떤 사람이 무너지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믿었던 어떤 큰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불안에 떨죠. 여러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수련회 갈 때 못 갖고 가게 하면 불안해 갖고 잠을 못 자가지고 수련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불안하죠.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사라지죠.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혼자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점점 아이솔레이트 되고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접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었던 그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한 모세가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한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이 상황은 뭐예요? 리더십의 변화예요. 리더십의 변화. 그래서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 속에서 차기 앞으로 올 리더십이 현재의 리더십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는 것 있을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갭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리더십 아니에요? 그 직통 계시가 올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 모세의 리더십에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리더입니다. 비록 그가 광야 생활 40년 하는 기간에 간간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호수아 자신이었겠죠. 아, 나는 아니야. 모세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멸감, 자괴감, 어떤 부족함, 이런 자신감 부족, 이런 것들이 나타났겠죠.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모세가 리더십을 자기에게 넘겨주려고 했을 때 선뜻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한 말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아마도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서로 보조를 좀 맞춰가면서 그렇게 함께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모세가 동일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학교에서나 혹은 회사에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가정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죠. 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보다 앞선 사람들 혹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어서 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가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힘있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요 이런 다윗의 이 말을 듣고서 그의 왕위를 이어가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모세와 이 여호수아만큼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리더십 아니에요? 다윗에 비하면 이 솔로몬은 정말 작은 존재 아닙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주눅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또 더군다나 마지도 아니었잖아요. 형들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말한 게 바로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그 다음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 정도 말은 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돼요. 물론 일을 추진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 가만 서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 그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너무 남성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여성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낌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가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혼자 남으라고 그랬을 때 버리지 않고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이민의 결심을 했죠. 그때 그녀가 고백한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시어머니들은 좋아하지만 며느리들은 싫어하는 이 구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자 나오미는 룻을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말을 하니까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때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이에요.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굳게 결심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의 담대하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담대하라는 말하고. 룻은 이미 확실하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여성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아 여성들이 확실히 신앙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본문. 여호수아나 솔로몬은 여러분 온전한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누가 얘기를 해요? 선배 리더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룻은 확실하니까 선배 리더인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참 대단하구나.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길 그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확실한 결단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이에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는 거. 이건 정말 인생을 거꾸로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시집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정말로 인생에서 최악의 결정이에요. 최악의 결정. 그런데요 그녀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함께하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닥쳐올 고난 속에서도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때때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단은, 이 크리스천들의 이 모습은, 이 담대함의 모습은 손해보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손해 좀 보셔야 돼요.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위험한 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배팅일 수도 있어요. 야,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 망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주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저는 영적인 근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근력, 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운동하실 때 트레이너들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근력을 키우세요, 그럽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근력을 키우세요. 저는 영적인 삶에도 근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기를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체력이 되듯이 우리에게 영력이 되는 거죠. 자,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찾아가가지고 아자 아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야,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야, 뭐 붙들고 멱살을 잡고 You can do it. 정신 차려.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돼야죠. 그걸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고난이에요. Suffering.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blessing,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육을 키울 때 그냥 평범하게 걷는다고 해서 근육이 길러지진 않습니다.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조금 힘든 운동을 해야 되죠. 조금 힘든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깁니다. 요즘 제가 뉴마켓에 거하는 집에 계단이 참 많아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제가 이 스택하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침실로 가려면 거기서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옥상을 가려면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다리 알이 베겠어요. 제가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쓰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지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근력을 키워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왔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안전한 처소가 어디 있어요? 이미 그들은 제대로 쉴 수도 없었고 의식주,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도구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당당하게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 안 해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맨날 고난만 당해보세요. 지쳐 쓰러지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사모하는 거죠. 그 예비해 놓으신 복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신명기 30장이 나오잖아요.
30장이 중요해요. 3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 모아놓고 복받는 길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복받는 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매듭을 지었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맹세하신 땅,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 아니었겠어요? 광야 생활 끝낼 수 있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용기, 거짓 용기죠. 그냥 겉으로 보여진 용기일 뿐이죠. 조금 가다 보면 지쳐서 금방 시들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을 계속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복,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면 담대히 이기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길러져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가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도 쭈쭈하고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에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버리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체력을 길러내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